네, 오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총선기획단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이 특히 중요합니다. 과거 많은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민주당이 연연 세 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졌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세 번 연속 회초리를 때리신 거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민생과 개혁에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성찰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민주당 총선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서울시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은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입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이나 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제기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교통정책을 포함해서 그 사업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여당의 비전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를 위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고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서 10여 개 내외의 맞춤형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기자간담회나 또는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공약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공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처음으로 이걸 준비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민주당이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서울이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6만 8천 개의 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각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편차가 아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에 의하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이 전체의 42%입니다. 90%를 넘게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 23, 경북 16, 심지어 대구는 1%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수 경로당이 식사 지원 인력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문제의 정리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서울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세 분의 의원이 김성주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그리고 저 김민석, 이렇게 관련 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식비, 부식비, 취사 연료비,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마 오늘 오전에 정책 관련 회의에서 김성주 수석께서도 이에 대한 발언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정책 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인 확산의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서울시민의 미래뿐만이 아닌 본인의 미래를 향한 그러한 방향 속에서 실속보다는 그 시민의 일상의 구체적인 이익과 필요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실수 그리고 서울 시민 그중에서 어르신들의 아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로당 주 5일 밥상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5년차 직장인이자 563명의 당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시당 권리당원협의체 민주서울네트워크 민선회 위원장 김세리입니다. 저희 민선회는 서울시당이 권리당원의 당무 참여와 자치활동을 지원하려고 만든 최초의 당원 참여 기구입니다. 단일위원회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당시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만 해도 당원들에게는 매우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시 간담회, 정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시당에 직접 방문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22대 총선에 당원들이 제안하는 공약 내용을 의견 수렴하여 시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원과 소통하고자 하는 서울시당의 의지로 받아 작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563명의 민선의 당원, 나아가 서울 지역 80만 당원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역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명의 서울시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의 봄, 민선회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홍은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총선 기획 당장님께서 계략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청년담론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 기획단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여성 그리고 청년과 대학생이라는 제 위치를 항상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대학생이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스타 프로젝트 우승자 최정민입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 1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반지하에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 신림동 반지하가 물에 잠겼을 때 우리 집도 하수도가 역류해서 양동이로 물을 퍼냈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중꺾마도 있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역량을 키우고자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브랜드 디렉터로서 다양한 제안을 받으며 인정을 받을 때쯤 박사과정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쌓여있는 학자금 대출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멋진 나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민과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총선기획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유럽연구소의 하수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당 저를 포함한 서울시민 우리의 삶의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힘 보태겠습니다. 또 친절하게 소통하는 데도 의견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곳곳에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폭주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시민의 봄, 서울의 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발전소 한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이 정부 하에서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이 정부가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무능과 폭정 때문에 계속해서 민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자 도생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께서는 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투력 있게 싸워줄 사람과 메시지를 갈망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더 다가가서 더 세심하게 소통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역할은 이 서울시당 안에서 총선기획단에 보다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맡은바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스타 프로젝트 준우승자 한소원입니다.
저희 이제 1호 공약과 저희가 이제 송성기획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서울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앞으로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 대선과 여러 가지 선거들을 겪어오면서 민주당이 겪었던 문제점들,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선거 경험들을 통해서 패배의 아픈 맛도 보았지만 많은 것들을 또 배워왔습니다.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결과들을 또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총선기획단,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영호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장한솔입니다. 이번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22살 대학생도 행복한 서울,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뽑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는데 부족하지만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에서 연대와 공존의 정치가 가능한 정책 그리고 공약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그런 서울을,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총선기획단 분들의 왼쪽 가슴에는 안중근 의사의 배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당이 자체 제작한 것인데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처럼 저희도 온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사수해서 2024년 서울의 봄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